승희쌤의 영상 수업 애프터 이펙트에서 무료 플러그인이죠. VC, 리플렉트, 그리고 세이버 얘네들을 활용해서 좀 재미난 모습을 만들어 볼게요. 거기에 트위치 효과까지 한번 넣겠습니다. 비디오 코파일럿사의 제품이 되겠고요. 완성 영상은 이렇게 트림패스처럼 세이버가 나오다가 트위치, 그리고 얘를 살짝 뒤로 물러났다 사라지게 이런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이버는요, 여기 비디오 코파일럿사의 제품이 되고 있고요. 자, 요 사이트를 한번 보게 되면 비디오 코파일럿은 엘레먼트 3D라든가 옵티컬 플레어나 이런 트위치를 판매하는 플러그인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 또 있죠. 무료로 제공하는 플러그인으로는 FX 콘솔이나 세이버, 컬러 바이브런스, 슈어 타겟, VC 리플렉트, 뭐 VC ORB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 우리는 트위치와 세이버와 뭐 FX 콘솔, 그 다음에 리플렉트 한 네 가지 정도를 오늘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쁘게 여러분의 로고나 캐릭터나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심볼이나 아이콘을 준비합니다. 워크 에어리어, 즉 아트보드는 저는 1920-1080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마스크로 가져가기를 원하는 일러스트레이용 화이를 Ctrl-C 복사를 했고요. 자, 앱에 왔습니다. New Composition 1920-1080 전체 듀레이션을 한 8초 정도 할게요. 여기에 솔리드 레이어를 만듭니다. 블랙 솔리드로 만들어주고요. 펜 툴로 솔리드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쿡 찍고 컨트롤 V 마스크로 옵니다. 자, 여기에 FX 콘솔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주게 되면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재빠르게 이펙트 앤 프리셋에 있는 데이터를 서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이버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세이버 광선검이 뜨죠. 커스터마이즈 코어를 펼치고 레이어 마스크에 세이버를 넣겠다. 이제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합성 모드는 우리는 애드로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레이어를 빛으로 혼합을 해주는 합성 모드를 쓰고자 해요. 검정색이 투명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할 거냐면 프리셋을 한번 가져오고자 하는데요. 저는 조금 내려우 이렇게 얇은 이런 프리셋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값을 좀 보게 되면 조금 심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요 정도의 어마운트를 줬습니다. 뭐 인텐시티는 35, 스프레드는 0.15, 바이어스는 0.8, 코어 사이즈는 1.7. 자, 35% 정도의 표현으로 하고 코어 사이즈를 1.7로 조금 올리며, 그리고 코어 바이오스. 바이오스가 뭐냐면 얘가 이제 주변에 밝기를 말해요. 밝기를 조금 올려서 0.8 요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 정도로 밝기가 표현이 됐네요. 좋습니다. 이거를 트림패스처럼 라인이 생성하도록 할 거예요. 그거는 바로 엔드 옵셋에서 진행을 하고요. 제가 조금 1초 정도에 등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초에 엔드 옵셋 100% 스톱워치 U 눌러서 시작 프레임에 가서 엔드 옵셋 0%. 뒷부분이 느리게 등장하고 싶습니다. 뒤에 키를 F9를 누른 다음 Alt 키를 눌러 키프레임을 더블 클릭해서 인플루언스의 값을 100을 줄게요. 영향을 아주 많이, 즉 끝부분 요 부분을 느리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빠르게 해서 끝부분 느리게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여기까지 한 걸 레이어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자, 저는 M 눌러서 마스크가 몇 개인지를 살펴봤더니만 마스크가 총 16개예요. 두 개씩 나눠서 총 8개의 레이어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레이어는 1번, 2번을 남기고 나머지 마스크는 지우는 이런 방식을 쓸 거거든요. 레이어를 조금 이렇게 마스크를 접어서 해볼게요. 총 8개를 만듭니다. 2, 3, 4, 5, 6, 7, 8. 자, 맨 밑에 레이어는 1번, 2번을 남겼고요. 그 위에 레이어 마스크 열어서 얘는 1번, 2번 지우고 3번, 4번 남기고 나머지 삭제. 그 위 레이어 마스크 펼쳐서 1, 2, 3, 4 지우고 5, 6 남겨서 나머지 삭제. 그 위 레이어 5, 6을 남겼었으니까 7판을 이번엔 남겨서 삭제. 그 위에 레이어 90 남기고 삭제.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마스크를 남겨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솔리드 레이어에 있는 마스크를 세퍼레이트 분리시켜주는 스크립트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단은 수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삭제 마스크를 저는 이제 마지막 것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분리가 다 됐습니다. 분리된 걸 색상의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색상을 가져오십시오. 자, 제가 레이어를 선택했을 때 어느 위치인지 확인해보고 색깔을 바꿔봅니다. 또 레이어를 선택했을 때 위치를 확인해서 색상을 바꿔볼게요. 또 지금 합성 모드가 이렇게 애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레이어도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이런 컬러를 한번 넣어주고요. 그리고 색상을 또 바꿔줄게요. 또 색상을, 이거는 그냥 자기 컬러 쓰고요. 마지막 것만 색상을 이렇게 색상을 좀 다양하게 바꿔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조금 알록달록해져서 다양해졌어요. 크리스마스 보홀하고 잘 어울려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시간차로 한번 등장해 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얘네들을요. 한 개씩 스태거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저는 한 5프레임씩, 7프레임씩 할까요? 7프레임씩 이렇게 스태거 쌓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수작업을 해줘도 좋고 스크립트를 좀 사용해줘도 좋고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작업을 한다면 7프레임에 갔을 때 다음 레이어를 대괄호 열기, 14프레임에 갔을 때 다음 레이어를 대괄호 열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뭐 21프레임에 갔을 때 대괄호 열기, 시작 시간을 조금씩 7프레임씩 연장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대괄호 열기, 그 다음에 뭐 1초 5프레임에 왔을 때, 에코, 엔터가 눌러서 이런 값이 된 거예요. 1초 5프레임에 왔을 때 대괄호 열기, 그리고 1초 12프레임에 왔을 때 대괄호 열기, 그 다음에 1초 19프레임에 왔을 때 대괄호 열기. 자, 시작의 위치만 달라졌어도 이렇게 등장하는 게 예뻐졌습니다. 좋네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얘네들을 가지고서 프리컴포즈를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컴포즈. 이 성질들 모든 것은 무브시킬 겁니다. 제가 여기서 OK라고 하나를 컴프 이름을 만들었어요. 좋네요. 자, 그래서 스르르르르 등장을 예쁘게 진행을 했고요. 한 2초 15프레임 3초 가볼게요. 3초 정도 와서 스프링 나눠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D 아니면 에디트 스프링 레이어. 자, 위에 레이어에는 트위치 효과를 줄 거예요. 여러분이 트위치를 주고서 직접 값을 넣어도 좋지만 트위치는 또 프리셋이 이렇게 예쁘게 존재합니다. 저는 오렌지 컬러 시프트라고 하는 트위치를 줄게요. 그랬더니 옆으로 위로군요. 우악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전에 취소 반사를 빼먹었네요. 반사 먼저 하겠습니다. 자, VC 리플렉트 VC 했더니 바로 VC 리플렉트가 검색이 되네요.
반사 중심의 위치는 볼 아래다 줄 거고요. 앵글은 그대로 하고 디렉션, 방향의 퍼센테이지를 조금 줄이고 오퍼시티, 투명도도 살짝 줄여서 반사의 느낌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부분에 블러의 풀오프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풀오프에 블러 어마운트도 살짝 주면 여기 끝쪽에 가서는 더 블러 효과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사까지 만들어 준 거를 분해하겠습니다. 스프릿 하겠습니다. 스프릿 레이어 줬고요. 여기에 트위치를 주도록 하죠. 자, 볼까요? 플레이가 되는 모습이 반사가 됐고 반사가 된 것을 우리는 트위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트위치는 어떤 트위치가 진행이 됐냐면 블러의 값과 아니네요. 블러는 아니네요. 컬러와 라이트와 슬라이드네요. 슬라이드가 위아래로 움직여지니까 오퍼레이터 컨트롤을 펼치고 슬라이드 안에 방향을 슬라이드 디렉션을 90도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수평으로 자 얘는 수평으로 슬라이드 좋아요. 한 이쯤 가서 한 6초쯤 갈까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요 순간을 또 자르겠습니다. 에디트 스프린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이번엔 트위치를 끌게요. 살짝 멈췄다가 뒤로 물러났다 뿅 하고 사라지게 할게요. 포지션 살짝 멈출 거라 요 정도 시간 멈춰 있을 거예요. 포지션 스톱워치 그리고 살짝 뒤로 물러나기 위한 위치값 그리고 나는 뿅 하고 사라집니다. 자 이때 리니어한 속도감은 조금 이렇게 되잖아요. 좀 재미없죠. 그래서 얘네들을 훨씬 더 좀 빠른 속도감이 느껴지게 모든 키들을 느리다 훅 빠르다 느리다 훅 빠르다 하는 이지 이지 값을 써볼게요. 이지 이지 값을 100을 줬습니다. F9를 누른 다음 Alt키를 누르고 키프레임을 더블 클릭해서 스피드는 00 인플루언스를 100에 100 이렇게 진행해 주면 되겠어요. 자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등장 트위치 멈췄다 옆으로 갔다 휙 요렇게 모습을 한번 완성해 봤어요. 그래서 세이버를 활용해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이런 네온의 느낌이나 아니면 파이어 불의 효과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작한 아이콘을 좀 재미나게 깔끔하게 등장하고 반사도 주고 트위치도 주고 또 그거 자체만으로도 형태의 변화를 또 포지션의 변화에 모션까지 완성해 봤습니다.